안녕하세요. 란쟁이 TV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진주 미천면에서 촬영한 3반 밧자리에서 촬영한 입변들 판매 영상을 2세트 올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어제 거에 비해서 다소 조금 약한 생 같은 밧자리 난초지만 조금 약한 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촉수는 5촉입니다. 예, 3반이 잘 곁들여 나오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이쪽 같은 밧자리는 안 주고요. 예, 5개. 그래서 2개. 요거는 2번은 판매 금액이 4만 원이고요. 1번은 어제 거에 비해서 좀 약하기 때문에 3만 5천 원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메인은 한번 보셔야 되겠죠. 1번의 메인이고요. 예, 생강근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이렇게 내려져 있고요. 이쪽에서 3반이 잘 나오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보시면 일반 섭성을 띠는 숙삼반 형태의 3반이 조금 깔려있는 비취색이죠. 이런 비취색이나 옥색 이런 개체에서 제가 3반 중투로 발전되는 3반 중투나 감중투, 감복륜이죠.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는 개체를 많이 봤습니다. 일반 서성을 띠는 입이 아니라 그 비취색이죠. 옥색입니다. 옥색. 삼반성이 많이 깔려있는 그런 개체고요. 입장 길이는 요거는 지금 4.5cm고요. 이 폭이 0.5 정도 됩니다. 요게 이제 본 모습입니다. 뿌리 상태 잘 내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생강근 이렇게. 어제 거에 비해서 변이나 입변에 대해서 입변 개체들이 조금 다소 약하기 때문에 변 마물이나 이런 개체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변 발전도 잘 되는 그런 자리들 난초들이기 때문에 밧자리 난초라서 한 번씩 구매하셔서 해보실 만한 난초들입니다. 제그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주 약하거나 좀 작은 난초들은 조금 길렀다가 가져오기 때문에 자, 이거는 뿌리 상태 두 가닥, 그리고 타겟부터 잘 오가져 있는 변 마무리. 이 초새들은 상당히 괜찮은 그런 입변입니다. 근데 어제 거에 비해서는 좀 다소 약한 면이 있어요. 입장 길이는 지금 요거는 3.5에서 4cm 정도 되고요. 뿌리 두 가닥이고요. 마무리, 입성, 마무리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잘 오가 있고요. 뿌리. 밧자리 난초라고 해도 다소 약하기 때문에 1번은 판매 금액을 3만 5천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2번입니다. 2번은 우선은 주근 형식의 입변에 난초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본 모습입니다. 입장 길이는 요거는 8에서 8.5cm 정도 되고요. 목대 지분 입변입니다. 3반이 잘 나오는 자리긴 한데 아직 표현은 잘안 됩니다. 이것도 엽성은 아주 까랑까랑한 까닥지 변이고요. 뿌리는 여러 가닥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2번의 메인입니다. 이렇게 뿌리 잘 내려지고 있고요. 한 가닥 잘 오가 있습니다. 잘 오가 있고 마무리가 요거는 3반으로 갈수 있는 종자로 보여지네요. 요거는 변이 상당히 육질이 단단합니다. 단단하고요. 그 바로 옆 같은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모양은 똑같습니다. 모양은 똑같고 변 마무리들은 상당히 잘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두 개는 그냥 한번 길러보시라고 체란을 했던 난초고요. 2번은 판매 금액을 4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1번은 판매 금액을 3만 5천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구매 의사가 있으신 구독자님 계시면
전화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